수많은 참가자들이 도전하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호선 씨. 아, 네. 예. 어유, 오늘 또 방송 나오신다고 아. 머리에 브릿지까지 넣으셨네요. 아, 이거 브릿지 아니에요. 아, 그래? 뭐예요? 새똥이에요, 새똥. 아유, 자고 일어났는데 생겼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어울려요? 자, 새똥 소리 하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신맛과 시큼한 냄새가 특징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지요. 아, 시큼한 냄새. 정답! 네. 나? 네? 맞아봐요. 시큼한 냄새. 아이, 진짜. 자, 됐어요.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10초 틀렸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맞추세요. 두 번째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속담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등잔 밑이 따뜻하다. 군뱅이도 단백질. 비꾸라지 한 마리가 내 일주일 식량. 까마귀 날자 브릿지 생겼어요. 내가 봤는데 까마귀였어요. 내가 시커먼 게 날아가고 다 떨어져서. 다 틀려. 아니 맞았어요. 문제가 다 다시 하나만 내줘 빨리. 아유, 가만 있어. 하나 매운맛 좀 보고 싶어? 어, 배고팠는데 잘 됐네. 아유, 아니야. 됐어요.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는요, 저희 퀴즈쇼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오답들을 다 외우고 나오신 정윤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를 100% 다 외웠기 때문에 오늘 상금 제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배불런 효과. 아, 대단합니다. 반드시 우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팔개는 무슨 동물일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었어요. 오답이 없지. 그런 게 너무 쉬우니까. 내가 아, 잡아봐. 힌트를 줄게요.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 이렇게. 아, 온두라스 흰박쥐? 자, 그 뭐야 그게? 저런 게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이거. 이렇게 덩치 크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 한자로 돈. 돈? 응. 아, 돈 스파이크. 자, 돈 스파이크. 그 돈은 그 돈이 아니야. 아유, 지금 한 것만 좀 다시 볼게. 시간을 좀만 주세요. 자, 시간 없고요. 두 번째 문제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석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한석봉? 네. 한석봉은 조선 중기의 서예가이며 추사 김정희와 쌍벽으로 이룬 서예가이다. 그의 필적으로는 석봉서법과 석봉천자문이 있으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 자, 한석봉 어머니가 불 끄고 썬 것은 뭘까요? 아파! 아!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지? 그런 게 안 나오지 당연히. 아니 왜 그거 하얗고 길고 쫀득쫀득한 거? 아, 응. 모짜렐라 치즈? 자, 아니. 자, 우리나라 거. 아, 임실 치즈. 자, 아니요. 자, 힌트. 자, 한 글자고 쌍디귿. 쌍디. 아! 응. 때! 때, 이 사람아! 때가 쏠 만큼 긴 사람이 어딨어? 아, 보여드려요? 자, 아, 조용히 가만있어. 아, 잠시. 가만있어요. 깨지 마요. 됐어, 가만있어.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퀴즈보다 쉬웠어요. 기영벌 이상훈입니다. 양반! 예. 자,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지요.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뭘 또 준비하셨구나. 자, 아, 낙선했습니다. 아, 예. 떨어졌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럼 이제. 나! 예. 아,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미련 버리세요. 자, 이제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중간에 빠지게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이거지요. 기영번 이상훈.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빠지게 되는 거? 국회의원. 자. 아유, 깜짝이야. 아니에요, 탈모예요.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중간에 빠집니다, 국회의원들. 예? 저기 선거 때만 되면은 뽑아만 주시면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저 막 감옥 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이고. 뭐 도지사 이런 선거 나간다고 빠지시고 대권 도전한다고 빠지시고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빈자리가 생겨요.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 제가 재보궐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뽑아주시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빠진 거라곤 걸그룹 여자친구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총선전으로 갈 수 있다면 나를 뽑아줘요. 자,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와! 아,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책과 자료가 많이 소장돼 있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이 기관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죠. 기영번 이상은. 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기관 정부종합청사. 자, 아유, 깜짝이야. 아니, 도서관이에요. 아니요, 맞아요. 네? 아니, 어떤 저기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막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하던데요. 예?
아니 저기 막 성적 조작하고 저기 자기 저기 합격자 명단에다 자기 이름 쓰고 했어요.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네? 저는 뽑아주시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제가 뚫려있는 거라고는 이 주둥이밖에 없습니다. 뚫린 주둥이로 마누라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여보,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아 왜? 입맛이 없어?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맛이 없어! MSG는 요만큼이라도 좀 넣어줘. 너무 그냥 국물이 맹탕이. 아, 알겠어요. 자, 조금만. 예, 조금만. 와! 아니,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네, 우리 병원 씨. 우리 병원 씨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네, 바뀌었네요. 아, 저기 헐리우드 가면은 꼭 만나보고 싶은 배우가 있어. 어, 누구요? 클루 조지니. 조지 클루니? 아, 그 잘생긴 배우 클루 조지니. 아니, 조지 클루니.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장난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아, 뭐야?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문제나 푸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새는 나무줄기에 날카로운 부리로 구멍을 뚫고 쪼아서 먹이를 찾아내는데요.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따다구리. 나 이거 산에서 봐서 알지. 아, 그래요? 정답! 구딱다리. 자, 구딱다리.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합을 다시 해봐요. 따구리 딱! 따구리 딱이 무슨 따구리 딱이 뭐? 딱따구리!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나랑 지금 아냐고. 그래. 풀어야지, 긴장 풀어야지. 문제나 푸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이죠. 이슬람 예술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인 이 건축물은 어느 나라의 무슨 건축물일까요? 힌트. 인도 타지마하. 나 거기 가봐서 알지. 아, 그래요. 정답. 네. 도인 할타지마. 자, 자, 뭘 할타지마. 이상하잖아요. 저, 조합을 다시 해봐요. 지마타도 할인. 자, 뭘 마타도 할인이야. 아, 자꾸 나 무시하는데. 어, 우리 동네에서 나 굉장히 유명해. 간첩 모르면 나라고. 나 모르면 간첩. 간첩 모르면 나라고. 나 모르면 장난 간첩. 나랑 지금 하냐고. 아우, 그만하라고 좀. 하지만 영 마음에 안 들어. 영이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빠. 아니야. 가만있어. 알았어. 끝났어요. 자,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춘다. 1등은 나의 거. 정해철,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퀴즈쇼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정해철. 예, 아니요,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예, 문제 끝까지 듣고 답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상식 문제입니다. 백악관은 나이트클럽. 자, 아니요. 자, 끝까지 듣고 답하세요. 최고의 부킹 성공률. 자, 정해철 씨, 내가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술주정. 아니, 그게 아니. 아우, 오바이트? 아니요. 자, 정해철 씨, 배를 이걸 막 누르지 마요. 무조건. 박상철. 아니요. 정해철 씨, 네 박자. 아니요. 송대관. 자,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도돌이표. 야, 샤우팅. 아, 너 조심해. 진짜 나도 한때는 파이터였어. 푸드 파이터.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유언. 아니! 아, 야! 아, 정답! 마이크 때! 그래, 너 이거 마이크 때 말하지 마!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유민사! 아우, 알았어. 정답! 아우, 진짜. 퀴즈쇼 1대1! 자, 오늘도 수많은 참가자가 도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호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 스튜디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 아이, 진짜. 아, 제 냄새네요. 시작하세요. 자, 알겠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자, 문제 드릴 테니까 그거 맞추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지요. 기름이 나오는 이곳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여기죠. 아, 정답! 내 머리! 아 이거 얼굴인가, 얼굴? 아유, 더러워, 진짜. 앉아보세요, 진짜 나와요. 됐어요, 틀렸습니다. 유전이에요. 자, 뭐야, 그게?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속담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출발합니다. 죽 써서 놔주세요. 닭 잡아먹고 쉽다. 송충이는 어, 그건 안 먹어요. 개천에서 빨래 끝! 다 틀려. 아, 네? 다 틀리다고.
그리고 개천에서 빨래하면 그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아, 진짜요? 콩밥 먹고 싶어? 어, 예, 예. 배고팠는데. 아,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는요, 저희 퀴즈쇼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오답들을 다 외워나오신 정윤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 100% 다 외웠기 때문에 오늘 상금 제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 새로 지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무엇을 할까요? 베이크아웃. 아, 대단합니다. 반드시 우승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동화 신데렐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게 오답에 없지, 그런 게. 야, 이거를 왜 몰라, 이거? 여자들이 신으면 다리가 길어져. 길어져. 아, 압박 스타킹 커피색 이거. 그게 뭐야, 그게? 아, 시그 그런 거 말고, 이게 또 없으면 갑자기 또 턱 작아져. 아, 가슴뽕. 어, 아니! 들었어. 아,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좀 다시 볼게요. 됐어요, 됐어. 두 번째 문제 있으니까 또 맞추세요. 아, 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 기린! 오. 기린은 포유류 기린과에 속하며 사하라 사막 이남에 분포되어 있다. 아, 그리고 수명은 25살이에요. 자, 알겠어. 문제 드릴게요. 어, 어. 자, 기린은 어디가 길까요? 아, 아, 그걸 안 나와 있어요. 아유, 제발. 와, 이걸 왜 몰라? 이거, 야, 힌트 줄게. 자, 기린 여기가 길어, 여기가. 아! 갑상선. 어, 갑상선이 왜 길어? 그게 아니고 신체 부위 여기 미음으로 돼서 이거 미음? 이거. 아, 어. 목젖. 어, 아니, 야, 거기 다 왔어. 그거 하글자 빼. 아, 응. 젖. 자. 아니, 어떻게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냐? 어디다 차려놨어요. 제가 먹을게요. 나가, 저 밖에 있어, 밖에. 어, 나가.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가 퀴즈보다 쉬웠어요. 기호 0번 이상훈입니다. 양반! 아, 내리시고. 여기 그런 거 하는데 아닙니다. 문제만, 아, 깜짝이야. 자, 가만히 계세요. 문제만 맞추십시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죠. 기호 0번 이상훈.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거 새누리당. 어휴, 깜짝이야. 아니, 전화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 새누리당 맞습니다. 에? 저 뭐 공천 안 준다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당선되니까 다시 받아준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닌가? 에? 뭔 소리예요? 아, 그 더 민주당도 받아준대요? 아니, 자꾸만 이런 얘기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나가면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왜? 집에 마누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이상훈을 국회로. 무조건 이상훈이야.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와! 아, 하지 말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래 물건 값보다 더 적은 값으로 깎아주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이거지요. 교영번 이상훈. 더 적게 깎아주는 거 사법부. 아유,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애놀이. 아, 사법부 깎아줍니다. 에? 아, 저기 여자들이나 아이들한테 몹쓸 짓 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 말이야. 어? 그런 쓰레기들한테 뭐 우발적이었다고 형량을 깎아주고 술 마셔서 뭐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깎아주고 이거 너무 손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깎을 걸 깎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깎은 거라곤 저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드랑이가 무모한 이상훈을 무모하지만 국회로 무조건 이상훈이야. 아, 정말. 와! 아! 들었어. 가만히 있어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 씨. 우리 병원 씨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어, 바뀌었네요. 아, 그리고 영국 가서 축구 경기 보고 싶어. 어. 프리어미리그. 프리미어리그. 아, 우리 태극전사들 있잖아. 네. 용성기, 청룡이, 민흥손이. 네. 자, 이름이 다 바뀌었네요, 거꾸로. 장난 나랑 지금 아냐? 그것도 지금 나랑 장난 아냐?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아, 뭐야?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문제나 푸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아이지만 언제나 밝은 주디와 그런 주디를 도와주는 익명의 후원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의 제목은 뭘까요? 힌트! 키드러이 아저씨. 아, 내가 어릴 적 읽어서 알지. 네. 정답! 다리키 아저씨. 자, 다리키 아저씨라뇨. 조합이 엉망진창이야. 다시 해봐요, 이거를. 아다리 키저씨. 자, 키,
아저씨가 뭐예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나랑 아, 지금 아냐? 아 뭐야 이거? 풀어야지 회포 풀어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군사 기본 훈련을 관장하는 육군 교육 훈련 기관이죠. 충남에 위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힌트. 무사 육군 훈련소가. 나 거기서 훈련 받아서 알지. 에이. 정답. 에이. 논산소 군육 훈련. 무슨 소군육 훈련이란 그게 뭐 있어? 조합을 다시 해봐요. 육군 논산소련군. 논산소련군이 뭐야 도대체? 아 이거 틀렸어 지금? 안돼 안돼 안돼.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 거위가 부른 인순이의 꿈.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거위가 부른 인순이의 꿈.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나랑 지금 아냐. 아우 좀 가만 있어 좀. 제발 좀 진행 좀 합시다. 지금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매끄럽게. 매끄럽게 매끄럽게. 그래. 매끄러. 아우. 아. 가만 있어요 제발. 자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춘다. 1등은 나의 거. 정해철 아자 아자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대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지난 퀴즈쇼에서 단 한 번도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는 정해철. 예, 이런 건 안 맞춰도 돼요. 자 문제 맞추세요. 이제 끝까지 듣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갓집. 양념통닭. 아니요 양념통닭 말고 후라이드. 아니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자, 큰 집은 교도소. 자 문제를 끝까지 듣고 답하시라고요. 자 큰 집은 식구들이 깜빵 동기. 자 지금 호칭에 관한 문제를 내고 있어요. 빵장. 아니 터질 것 같아. 벨트. 아니요 그 말고. 아 나 진짜 야 나 소름 돋았다 이거 봐라. 야 돼지 껍데기. 돼지. 자, 매운맛 좀 볼래? 매운 족발. 매운 족. 자 정혜철 씨. 자 문제 그게 아니고 제 문제는 얼굴. 저도 은근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저도 선수예요. 스모 선수? 일로 와. 일로 와. 아 정답! 브렛나루 뽑기. 그래 너 일로 와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정말.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윤인상. 그래 정답이야 정답이야. 아 정말. 퀴즈쇼 1대1. 자 오늘도 수많은 참가자가 도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선 씨. 네, 안녕하세요. 아, MC 분, 네, 네. 오늘 좀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네, 좀 뷔페 음식 좀 싸왔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뭔? 네, 이게... 좀 드세요. 어우 썩은 내가 나요. 어우. 그러니까 뷔페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다 뷔페 됐어요. 치워, 알았어, 치워, 치워. 뺏어 먹지 마요. 됐어요. 자, 문제 드릴까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이 가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지요. 아, 이거 폭신폭신한 거. 그렇죠. 정답. 뽁뽁이. 네. 이거 엄청 폭신폭신해요. 이런 거 말고 나무로 만든 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아. 네. 정답 공원 벤치. 알람 벤치가 왜 나와요? 아, 또 틀렸어. 등은 왜 이래?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벤치 페인트 덜 말랐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스트라이프 됐어요. 무슨 스트라이프야 이게? 마이 스타. 자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빨리. 자 출발합니다. 뛰어봤자 배고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갈비 먹고 싶다. 고양이 목에 방울 토마토는 후식. 지렁이도 밟으면 안 먹어요. 근데 안 밟은 건 먹어요. 아유 진짜 뭐 더러스러워서 아까부터 밥맛 떨어지게. 그럼 제가 대신 먹을게. 난 밥맛이 떨어질 리가 없어. 알았어 알았어 저기 가세요. 저기 연락하세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는요 저희 퀴즈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오답들을 외워나오신 정유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를 100% 다 외워왔기 때문에 오늘 상금 제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 효율 증대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무엇이랄까요? 아웃소싱. 아 대단합니다. 반드시 우승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출발합니다. 1단계 문제입니다. 자동차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 반드시 매야 되는 것은 뭘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오답에 없죠 당연히. 아니 차 탈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거. 아 무배당 다이렉트 자동차 운전보.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한 번에 시간을 주세요. 이건 다시 볼게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두 번째 문제 있으니까 그거 맞추세요. 아, 네. 자 두 번째 문제. 자 만화 톰과 제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톰과 제리. 오. 톰과 제리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 애니메이션으로 오. 아카데미상을 7번이나 수상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무슨 자 문제 드릴게요. 문제 드릴게요. 톰과 제리에서 제리는 무슨 동물일까요? 아, 그거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왜 모르냐. 자 이거 저 힌트 줄게요. 한 글자고. 영어로 마우스! 아!
입! 그, 입 말고! 이거 왜 몰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양아치! 어, 양아치! 제이구 진짜! 그 쥐 아니야! 쥐! 찍찍 쥐! 어, 어떻게 알아 이거? 당연히 잘 알죠. 내 룸메이트예요. 아, 알았어. 동거 동락 하지 마, 알았어.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기지보다 쉬웠어요. 기호 0번 이상훈입니다. 이 양반! 아,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하지 마세요. 와! 아, 하지 마세요. 문제만 맞추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춘기 때 흔히 생기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심한 경우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도 하는 이것을 무엇을 할까요? 자, 이거죠. 기호 0번 이상훈. 심한 경우 내부에서 골마 터지는 거 개파 갈등. 아니요, 여드름입니다. 개파 갈등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저기 선거 전에는 당대 당끼리 막 싸우다가 당선되고 나니까 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싸운 적이라곤 내 마누라 소개시켜준 내 친구랑 싸운 적밖에 없습니다. 총각 시절로 다시 돌아갈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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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만하세요. 와! 아! 하지 마세요. 자, 틀렸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농작물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체에 사용하면 상당히 유해한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정답은 이거죠. 교영번 이상훈, 인체에 유해한 거 가습기 살균제. 자, 아니요, 농약 얘기하는 중입니다. 농약. 가습기 살균제 맞습니다. 네? 아, 엄청 유해요. 근데 이거 만든 회사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은폐하고 축소하고 결국 검찰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5년 만에 그것도 진정성 없이 이메일 달라는 통으로 사과 끝! 그러니까 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기호연구 이상훈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숨긴 거라곤 제 단짝 다이애나밖에 없습니다. 네? 인사해 다이애나. 무슨 장난감을 끼는 거야? 장난감이라니 다이애나한테. 뭐라고? 다이애나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잖아. 뭐요? 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리세요, 내리세요. 알았어. 내리세요,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아, 이병헌씨. 네. 우리 병헌씨는 만약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바뀌었네요. 아, 이제 장가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 유민상씨도 이제 마흔이잖아. 예, 예. 내일 모레면 혹불이야. 예. 불혹이죠? 예. 혹불이. 불혹.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장난 하냐? 장난 나랑 진짜? 지금 아, 하냐고. 아, 뭐 하는 거야?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언제나 푸세요. 그래.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공원이죠.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마루의 공원. 나 거기서 데이트해봐서 알지? 네. 정답! 로니 에마 공원. 에마 공원이라뇨? 그런 공원을 조합을 다시 해봐요. 니마 에로 공원? 에로 공원이라니 마로니의 공원 아니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장난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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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지. 코 풀어야지. 아이, 하지 마요. 뭐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병이나 불행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주문인데요.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대표곡이기도 한 이 주문은 무엇일까요? 힌트. 아브라카다브라. 내가 부하골 팬이어서 알지. 네. 정답. 브라브라 아카타. 자. 아카타가 뭐예요 도대체? 아, 조합도 다시 해봐요. 카브라 타브라. 틀려. 아브라카타브라 아니야. 아이고, 또 틀렸어. 나 틀렸어, 틀렸어. 아이고, 또 갑자기 급 우울해지네 이거. 에이. 신나는 노래나 불러야겠다. 뭐야? 김호랑이 부른 흥국나비. 김홍국의 흥국나비. 한 마리가 장난나랑 지금 아냐. 아우, 하지 말라고 진짜. 불었다. 하지. 내가 장난감이야? 장난감 아니야. 다이애나.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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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자,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춘다. 1등은 나의 거. 정해철, 아자, 아자,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기대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퀴즈쇼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정해철. 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문제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듣고 맞춰주세요. 자,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영실은 통일국. 자, 아니요. 문제를 끝까지 듣고 맞춰주세요. 자, 그가 만든 것이 삼둥이? 자, 문제를 끝까지 듣고 말하세요.
자, 그가 만든 것이 첫째 대안이. 자, 자.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빨라요? 우사인 볼트? 아니요, 지금 말이 빠르다고. 아웃사이더. 자, 잠깐만요. 숨을 못 쉬겠어. 황사. 자, 아니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중국. 중국. 내가 너랑 이렇게 장난치는 때가 아니야. 나도 어디 가면 VIP 대접 받아요. 고깃집? 아 지금 여기까지 쌓였다. 밥그릇. 밥그릇. 진짜 감당이 안 된다. 뱃살. 야, 진짜 너. 아 정답. 딱밤. 그렇지, 딱밤한테 맞아라 자식아.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유민상. 그래. 아유 정말.